여기서 끝이 아니다. 새털처럼 가볍게 덤블링에 박수세를 이어지고 오동통한 몸 안에 어찌 이런 날렵함이 숨어 있었는지 공포 팬더도 욕은 못할걸. 이게 유연해요. 저 몸무게에서 덤블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합니다. 저는 이제 성인으로 치면은 거의 체중 100kg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덤블링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뭔가를 유심히 보고 있는 용석이. 뭘 이렇게 보고 있어요? 새로운 기술 연습하는데 안 돼서요. 무슨 기술 연습하는데요? 플래시킥이요. 플래시킥은 공중에서 뒤돌며 한 발로 발차기를 하고 그 발로 착지해야 한다는데. 어린 애들 하기엔 어려운 거죠. 저도 한 반겨울은 걸린 것 같아요. 높이 점프해야 가능한 고난도의 기술. 며칠째 연습 중이라는데 온 힘을 다해 뛰고 점프해봐도 좀처럼 쉽지가 않다. 무서워. 네.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? 네. 군에서요. 네. 7kg만 더 가벼웠으면 할 수 있었는데. 고기 좀 덜 먹었어요. 생각 들지 않아요? 엄청 많이 들어요.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? 있어요. 뭐? 어떤 거? 먹는 거. 먹는 거? 그래요? 운동을 좋아해? 먹는 거 포기는 절대로 안 돼. 안 되면 될 때까지 끝없는 연습이 계속되고. 발차기 정확하게. 네. 착지 확실하게. 네. 하나 둘 셋 파이팅. 과연 용석이의 땀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. 됐나 보다. 나이스. 잘했어. 아이고 아직도 무겁네. 용석이의 역사적인 첫 번째 플래시킥. 뒤로 돌며 오른다리로 발차기를 하고 그대로 착지까지 완벽하게 성공. 어렵네요. 우와. 성공하니까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근데 몇 번 만에 성공한 거예요? 500번 안에 성공한 것 같아요. 500번이요? 네. 이거 500번 연습했어요? 네. 나이는 어린데 성공의 기쁨 만끽하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향하는데 옷 속에서 주섬주섬 꺼낸 이건? 뭐예요? 아이고 그새를 못 참고 또 먹는 거 줄이기 때문에요. 고생했으니까요.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? 먹고 운동하고 먹고.